홍공 훈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공쌤입니다. 요즘 클럽하우스 진짜 핫하잖아요. 혹시 클럽하우스 클하라고 이제 들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혹은 없나요? 네, 클럽하우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좋은 점도 있을 거고 지금 현재로서 좀 부정적인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이제 클럽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우리 iOS 즉 다시 말해서 이제 사과폰 그 애플 계열에서만 지금 다운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렇죠, 들어갈 수 있는 게 이제 제한이 돼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내가 이제 안드로이드를 쓰느냐 애플 계열을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완전히 갈리게 되는 겁니다. 애플 계열만 현재는 지금 클럽하우스를 다운받고 사용할 수가 있고, 굉장히 많은 전 세계 안드로이드 유저들은 지금 발을 동동 굴리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안드로이드 유저들 사이에도 이럴 것 같아요. 에이 뭐 클럽하우스 뭐 그거 없는다고 죽나? 에이 뭐 난 됐어. 나는 그냥 유튜브나 기존의 인스타그램이든 혹은 내가 쓰는 데서 가서 거기서 내용 얻고 소통하고 이제 할 거야. 이런 분들이 계시고, 또 다른 분들은 심한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니 이거 그 앱 그 뭐라고, 그냥 좀 같이 해서 좀 쓰고 같이 이렇게 좀 내용도 공유하고 그 안에서 토론하고 이러면 되는 거지, 왜 그 클럽하우스 만드는 사람들은 이 폐쇄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만의 뭔가 리그를 구성하려고 하냐. 아, 나 굉장히 좀 심한 박탈감을 느낀다. 이런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모든 현상에 대해서 사실은 반응하는 거는 다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그 지점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저는 지금 사실은 아이폰을 써요. 아이폰 쓰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제 클럽하우스를 다운을 받았고, 저는 이제 쓰기는 씁니다. 쓰고 이제 저는 쓴다라고 유튜브하고 제가 인스타그램에 올려놨더니 그런 반응들이 계시더라고요. 너무 아쉽다. 안타깝다. 저는 좀 박탈감을 느껴요. 홍공쌤 유튜브랑 인스타그램도 제발 멈추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제가 뭐 팔랑귀라는 의미는 아니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잠시 내가 클럽하우스를 왕성하게 할 수도 있고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갑자기 제가 급 커브를 틀어버리면, 그쵸, 기존에 어떤 소통하던 분들이 확실히 그런 걸 느낄 수 있겠다, 내가 좀 더 신중하게 나가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고, 클럽하우스는 정말 시간이 됐을 때만 조금씩 들어가서 조금씩만 듣고 있고, 그리고 클럽하우스를 열심히 하는 제 주변의 인플루언서 분들한테 그 동향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다, 어떤 음과 양이 있는 것 같다라는 것만 제가 중간중간 들으면서, 저는 딱 정말 중간에 서서 지금 이제 바라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팔로워분들이나 여러분들 너무 박탈감을 좀 안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밸런싱을 계속해서 나갈 생각이고, 이렇게 제 기존의 방식으로 소통을 계속 이어 나갈 생각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왜 클럽하우스는 이렇게 사람들 분열을 이렇게 조장할 수 있는 껀덕지를 이제 만들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은 뭐 저도 뭐 제가 그쪽 제작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뼛속까지 알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클럽하우스는 그 안에서 쉽게 말해서 우리 클럽 자기들 어떤 사교 모임 이런 것들을 표방하는 플랫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사람들이 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욕구를 끄집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튜브에서 제가 녹화를 해서 이렇게 송출하는 단방향, 그렇죠? 물론 댓글로 이렇게 피드백이 오긴 하지만 이 동시적인 건 아니죠, 그렇죠? 그잖아요, 비동시적인 거잖아요. 자, 근데 클럽하우스를 하게 되면 그렇죠, 실시간이고 동시에 댓글보다는 들어와서 말을 해야 이렇게 쌍방향 이렇게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뭔가 좀 예전처럼 숨어서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보다는 나를 드러내서 이야기를 가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지점, 인간의 말하고 싶은 욕구를 극대화시켰지만 동시에 어떤 클럽하우스, 말 그대로 어떤 사교 모임이라는 그런 컨셉을 지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클럽하우스라는 것은 그 방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야기를 듣다가 나도 이제 그거를 듣고는 도저히 진짜 막 너무 말하고 싶다, 미칠 것 같아. 그래서 손을 들죠. 손을 들면 흔히 말하는 이제 호스트 격에 해당하는 마더레이터가 이제 나를 이제 스피커로 이제 올려주죠. 끌어올려주면 내가 그때부터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음성으로 이렇게 뭔가 방 안에서 돌아가고 누구나 다 말할 수는 있진 않지만, 그 안에서 말할 수 있는 어떤
나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음성적으로 돌아가는 구조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시간 라디오 개념인데 청취자가 스피커가 될 수 있는 그런 개념이다. 그런 거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들어와서 자기들끼리 어떤 클럽하우스 사교 모임에 가까운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누군가가 과연 혹시나 이제 익명이 계신 분들이 이제 리스너로 참여할 수도 있잖아요. 청취자로 참여할 수 있는데 그분이 만약에 그 내용 자체를 녹음을 해버린다.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라이브라는 건요. 그 상황의 맥락이란 게 있고 그 맥락 안에서 이제 즉흥적으로 토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녹음해서 단절적으로 즉 분절해가지고 잘라가지고 맥락을 최소화하고 이렇게 탁 던지면 굉장히 오해하기 쉬워요. 그래서 내가 어제 이런 거 내용 들었다 라고 하고 내가 느끼는 거를 쫙 딱 이렇게 서술로 텍스트로 쓰면서 그 다음에 요걸 재료로서 넣어가지고 음성을 딱 해버리면 재료를 이제 이야기한 사람들은 한순간에 정말 역적이 될 수도 있는 발언을 한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어요. 굉장히 위험하고요. 생각해보세요. 클럽하우스에서 하루에도 수많은 컨텐츠가 쏟아지는데 그것이 그런 식으로 이용되어질 수 있다. 흔히 말하는 이제 박제, 굉장히 나쁜 방식으로 박제될 수 있다. 그러면 박제를 해간 사람은 자기를 돋보이기 위해서 그걸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니까 클라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 안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교 모임, 익명의 사람들이 만나서 들으면서 래퍼를 조금 형성해서 나도 이야기하고 싶어 용기를 내서 했는데 그게 누군가한테 재료가 된다. 너무나 위험한 거고 그러면 컨텐츠 생산 자체가 위축이 될 확률이 너무나 높죠. 그럼 이 생태계가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나 이제 보안이죠. 그런 차원에서 어떤 보안 문제 이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아이폰은 그 자체 녹음 기능이 지금 안 되잖아요. 그렇죠? 물론 우회적인 방법을 쓸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구조 자체로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아이폰으로 이제 일단 소프트 랜딩을 하고 그다음에 확장을 해보자 이런 구도로 저는 시작을 했다고 봐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유저들은 굉장히 슬프지만 그런 이제 위험성 때문에 지금 초반에는 그렇죠. 이제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요걸 이제 이 리스크지만 역시 리스크를 넘으면 또 이렇게 기회가 오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제 생각에는 클럽하우스 지금 제작한 분들도 아마 지금 안드로이드에 대한 리스크를 어떻게 해지를 해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어떤 구조적인 문제 어떤 그런 것이 빠져나갔을 때 위험성에 대해서 해지하기 위해서 시작은 제가 볼 때 아이폰 유저들로부터 시작을 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초대를 받은 사람만 이렇게 그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거죠. 말 그대로 클럽하우스 그 클럽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뭔가 내가 좀 초대를 이제 받아야 갈 수 있다. 뭔가 최소한의 보장은 받아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일종의 뭔가 약간의 어떤 특별함을 좀 부여하는 거. 동시에 밖에서는 비춰지는 건 좀 폐쇄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초대장을 이제 구하는 어떤 그런 현상이 벌어졌고 중고나라에는 제발 초대해 주세요 이런 게 있었고요. 저도 이제 그 상황을 잘 모를 때는 제가 이렇게 인스타에 올렸거나 이렇게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렸을 때는 홍공쌤 이제 초대장 주세요 라고 했는데 사실 저는 초대장이 뭐 이제 순간적으로 다 동의한 것도 있겠지만 뭐 그 뒤로 열심히 활동도 안 했고 그러다 보니까 추가 초대장도 받은 일이 없어요. 자, 그리고 초대장을 준다는 거는 굉장히 여러분들도 아셔야 돼요. 신중해야 돼요. 나중에 아시겠지만 이게 클럽하우스 자신의 아이디를 이제 클릭을 하면 하단에 보면 노미네이티드 그러니까 즉 초청을 받은 거죠. 그죠? 누군가한테 지명을 받은 건데 그 누구한테 지명을 받은지 그 이름이 주원 글씨처럼 계속 남아 있어요. 이게 뭐 평생 남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남아 있다는 것은 이 사람한테 보증을 받았다는 건데 그게 사실은 잘 모르는 사람이 보증을 했다라고 했을 때 A라는 사람이 보증해서 B가 들어왔어요. 나중에 A라는 사람이 무리를 끼쳤어요. 그럼 B라는 사람은 A라는 사람이 무리를 끼친 사람인 걸 나중에 알게 되겠죠? 근데 자기한테 이제 지명한 사람이라고 이게 계속 남아있게 되면 그쵸? 곤란하죠. 자, 거꾸로 마찬가지입니다.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은 그래 하도 원하니까 그래 들어오세요 라고 제가 초대장 보내드렸으면 B는 너무 고맙죠. 근데 B가 활동하다가 역시나 역으로 그렇죠 안에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쳤다. 토론방에서 정말 그 안 좋은 매너를 일관해서 뭔가 사람들한테 안 좋은 인상을 강하게 심어줬어요. 사고를 쳤어요. 그러면 이 A 입장에서도 어때요? B를 어떻게 보면 자기가 보증을 써준 거하고 똑같은 입장인데 B가 대형 사고를 쳤어. 근데 사람들이 A라는 사람 프로필을 뒤져보겠죠, 그죠?
이거 모르는 사람도 갈수록 A라는 사람을 뒤져볼 확률이 높은데, B하고 연결돼 있어. 팔로우에. 뭐야? 그죠? 꼭 팔로우가 아닐 수는 있겠지만, 팔로우 연결될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어떤 방식으로든 연결된 게 확인이 되면, 그쵸? 이거 마이너스죠, 그죠?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서로 잘 모르는 사람끼리는, 그쵸? 이게 인바이트를 던져주는 것이 나중에 갔을 때 독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폐쇄성에 대해서 저는 초반에 약간 좀 신중하라는 클라의 약간 그런 클라도 아마 제 생각 전부 이제 베타 테스트 해봤을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폐쇄성 때문에 사람들 지탄을 받지만 또 시간이 지났을 때 자정작용이 있는 시점에는 제가 말했던 것 같은 어떤 부작용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다 이야기를 할 거야 라는 그런 어떤 베타 테스트 상에서 어떤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요컨대 이게 정말 내가 정말 모르는 이미의 누구한테 함부로 초대를 받거나 초대를 주는 행위는 한 번 더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너 너무 지금 크라가 하고 싶어서 지금 어쩔 수 없다. 그런 상황도 있겠지만 한 번 더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기록, 그쵸, 굉장히 오랫동안 남아 있습니다. 자, 어쨌든 클라의 폐쇄성에 대해서는 저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고, 앞으로도 우리가 좀 들어가는 진입 장벽에 있어서는 조금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클럽하우스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클럽하우스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시간, 쌍방향이기 때문에 기존의 유튜브에서 하던 어떤 단방향식 소통, 혹은 이제 댓글에서 이제 있는 사람이 소통은 하지만 그 실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A라는 어떤 스피커,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이 사실은 어느 정도 내공을 갖고 있는지가 크게, 물론 드러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이제 실시간으로 드러난 일은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 유튜브를 하고 어떤 레거시 미디어 하는 사람이 그들 중에서 이제 클럽하우스로 뛰어들었을 때 그 속의 문법에 처음에 오이 뭐야 이런 경우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진짜 토론 무대가 시작이 됐다. 저는 그렇게 봐요. 토론을 하고 싶은 욕구, 그쵸? 그래서 기존의 컨텐츠를 만드는 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더 낮아졌다고 봅니다. 장벽 자체는. 왜냐면 사람들 보니까 이래요. A라는 사람이 유튜브에서 인스타그램에서 굉장히 달변가했어. 와, 대단한 분이었는데 클럽하우스에서 오니까 맥을 못 추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분이 실제로 실력이 없어서 그러냐? 꼭 그렇진 않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동시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의 성향이 저처럼, 저도 되게 좀 약간 소심한 편이거든요. 뭔가 적응되기 전까지는 이 턴테이킹도 좀 쉽지가 않을 수도 있고, 왜? 사람들이 말하려고 막 이러는데 그새 갑자기 끼어들어서 하고 하는 게 쉽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론 자체를 안 하고 단방향으로 컨텐츠를 만든 분들은, 그쵸, 이게 적응이 된다 하더라도, 그쵸, 컨텐츠를 뽑는 방식이 애초에 다르면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이 사람 진짜 정말 내공이 좋다고 생각했던 사람도 한동안 적응하기 쉽지 않거나 아니면 오히려 거품이 드러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공이 있고 그 방식만 좀만 적응을 하면 안에서 토크를 원활하게 이어나갈 사람과 그 다음에 거품이 있었는데 녹화라든지 이런 편집을 통해서 살아남은 분이 들어왔을 때는, 그쵸, 오히려 시민 스피커들을 하고 이제 토론을 했는데 시민 스피커가 더 말을 잘할 수도 있는 그런 바야흐로 토론의 어떤 시대가 열렸다. 저는 그 자체를 좋다고 나쁘다고도 보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의 현상이다. 저도 나가서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서 정말 배울 게 많이 있구나. 즉 사람들의 말하고 싶은 욕구가 그 안에서 폭발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지만 동시에 그거를 통해서 좀 힘든 일을 겪을 사람들도 많이 생기겠구나. 두 개를 다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클럽하우스 자체는 이미 음성만으로 진행이 되지만, 그쵸, 보이지 않잖아요. 오디오 기반이기 때문에 사실 좀 답답함이 처음에는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오디오에 집중하기 때문에 오히려 라디오 같은 아날로그 감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 굉장히 다양한 컨텐츠가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변화의 속도가 확실히 빠른 것 같아요. 다 같이 운동을 하는 어떤 저 지금 1000m 뛰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는 것들도 있고, 어떤 자신의 어릴 때 추억담을 공유하자 이런 것들도 있고, 뭐 영어 같은 경우도 이미 고민을 좀 해결해 주겠다 이런 이제 솔루션 위주의 어떤 방이 열리기도 하고, 기존의
이제 뭐 네이버 카페에서 유명하신 분들이나 유튜브에서 유명하신 분들도 넘어와가지고 이제 선점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넘어와서 이제 활동을 하는 굉장히 다양한 방식의 다양한 사람들이 이미 넘어와서 각축전을 벌이고 있죠. 클럽하우스 자체로만 본다면 굉장히 호재죠, 그죠? 호재요. 안드로이드라는 리스크만 해지하면 굉장히 지금 뭐전 세계적으로 파급력이 있을 것 같고 주식 관련해서도 관련주는 이미 좀 많이 상승했다고 보이죠. 나중에 이 자체가 상장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엄청난 또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그 안에서도 클럽하우스 안에서도 지금 수익 모델을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지 저는 굉장히 예의주시해서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유료화하고 관계된 뭔가를 이 친구들은 낼 거예요. 더 파이가 커지는 시점에. 이미 지금 아마 판은 다 짜놓기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굉장한 양적 지금 성장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 컨텐츠가 보면 정말 구린 것들도 많이 지금 생기고 있어요. 근데 그것들은 시청자들, 청취자들이라고 할게요. 청취자들이 보고 판단을 하면서 그런 것들은 또 사라지고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도 제가 볼 때는 부정적인 게 있고 긍정적인 게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가령 이제 뭐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부동산, 주식 리딩방 뭐 이런 것들 등등 이런 것들도 이제 아마 이미 생겼고 더그 안에서 사실은 거짓 정보거나 잘못된 정보인데도 섞여서 갈 확률이 높다고 보고요. 높다고 보고 그다음에 정말 좀 사자들도 제가 볼 때는 많이 들어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양적 성장을 하면서 그 안에 또 현자들 그리고 실제로 청취자지만 정말 내공이 높은 분들도 안에 있다가 저격수 역할을 하면서 그런 것도 조금 이제 골라가는 것이 일어나지 않을까. 자정작용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 일어날 거라고 보지만 그거를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제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이 굉장히 어려운 지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 가령 뭐 자녀 영어 뭐 솔루션 한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멋진 분이 탁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이제 마더레이터, 중재자예요. 근데 중재자인데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스피커가 더 똑똑한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네, 스피커. 그러니까 왜냐하면 마더레이터 입장에서는 A 입장에서는 스피커 그냥 내가 다 지금까지 해왔던 레거시 미디어 안에서 해왔던 내공으로 충분히 내가 압도하면서 내가 뭔가 중재할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요 안에 문법, 클럽하우스의 문법에 대해서 적응을 못했거나 의외의 스피커들이 훨씬 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거든요. 현장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그동안 유튜브 문법이나 이런 속에서는 숨어서 살았는데 여기서 이제 듣다 보니까 아 너무 답답하다 내가 좀 말하고 싶어 해서 그 욕구 때문에 올라왔는데 A보다 말을 더 잘 해버리는 경우 그러면 이 A라는 중재자가 그거를 가지고 잘 어떻게 보면 요리를 딱 해서 넘어가야 되는데 B, C, D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왜? 실시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 지켜보고 있죠 또 언젠가 언제든 C, D, E라는 또 어떨지 모르는 스나이퍼들에 준하는 사람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A가 그걸 정리를 순간적으로 어버버해가 잘못 넘어가 버리게 되면 난리가 나는 거죠. A한테는 정말 얻는 게 없는 거예요. 그잖아요. 기존에 하던 플랫폼에서 했으면 안정성 있고 괜찮았을 텐데 괜히 선점하려다가 오 이런 일이 생기네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재자 마더레이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최근에 클럽하우스 안에서는 마더레이터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사람들이 어떤 욕구를 극대화시켜줘야 되는가 과연 어느 정도 선에서 이렇게 커버하고 넘어가야 되는가 그래서 마더레이터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요컨대 이제 클럽하우스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신중하지만 그래도 토론 문화가 활성화된다. 동시적인 토론 문화라는 것은 그쵸? 저 같은 사람도 가서 어떻게 보면 까일 수도 있다. 저는 그런 거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전 제가 뭐 어떻게 완벽합니까? 그러니까 저도 열린 마음으로 가서 앞으로 클럽하우스 조금씩 할 텐데 저는 성격상 너무 또 빠져들면 모든 거를 막 진짜 포기할 정도로 열심히 하니까 제 스스로 저한테 좀 무서워지는 것도 있어서 제가 방금 파악했던 클럽하우스의 성격을 잘 고려해서 제가 클럽하우스한테 잡아먹히지 않도록 적절히 좀잘 활용하고 그리고 기존의 제 팔로워분들 그분들하고의 어떤 소통 이런 것들이 절대 훼손되지 않도록 신중하지만 점진적으로 이렇게 활용을 해서 제가 클럽하우스에 끌려가지 않도록 그렇게 잘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클럽하우스에 대해서 제가 그냥 뭐 조금 경험하거나 주변 이야기를 듣고 혹은 리포팅 받으면서 좀 느꼈던 거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남겨봤습니다. 뭐 아직 클럽하우스를 체험해 보지 못했던 분들 계실 거고 혹은 체험해 보셨던 분들도 계실 건데
클럽하우스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들 댓글 등으로 남겨주시고 그 안에서도 이야기 일어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다음번에 좋은 컨텐츠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행복!